여수시가 주민센터 다섯 곳에 행복한 나눔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15일 여수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주관으로 관내 주민센터 다섯 곳에 행복한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나눔 냉장고에는 개인과 단체, 슈퍼마켓 등에서 후원받은 식료품 등을 보관하게 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은 누구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냉장고에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전남도의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를 포함해 총 2,400만 원을 들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행정의 하나로 다섯 군데 주민센터 입구에 냉장고와 식품 진열대를 마련했습니다.